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체크잇아웃.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자, 어제 바로 영상을 올렸는데, 오늘이구나. 오늘 바로 영상을 올렸는데, 저는 뭐 한 대략적으로 뭐 늦으면 일주일, 빠르면 뭐 3, 4일 정도 텀으로 영상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또 영상을 하나 촬영하게 됐어요. 다름이 아니고 얼마 전에 좀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딱 열어보니까 한문철 변호사가 판단하기에 오토바이와 차, 자동차의 사고가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뭐 의견이었는데 그냥 무심코 그냥 넘겼거든요. 근데 바이크 관련 커뮤니티 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슈가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다시 생각하게 되고 다시 영상을 보고 막 이러면서 그 댓글들도 많이 보고 저도 제 나름의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 촬영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그거예요. 제가 이제 첨부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긴 하겠지만 내려가는 대관령 쪽에서 내려가는 스타렉스 차량하고 올라오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알차의 코너링 타는 알차, 이렇게 해가지고 정면 충돌 사고가 난 건데 약간 측면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마주보고 있으니까 정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침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그냥 바이크가 코너를 조금 격하게 소위 말하면 빡세게 타다가 맞은편에 차가 오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나 보다. 깜짝 놀라면은 아시다시피 브레이크를 잡게 되잖아요. 바이크가 속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바이크를 타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바이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들 투어를 가고 또 사람들한테 바이크를 배우고 할 때 코너를 돌아나갈 때는 브레이크를 웬만하면 잡지 마라 라고 가르쳐주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고요. 근데 딱 보면은 특정 지점에서 바이크가 벌떡 일어납니다. 코너를 돌아서 나가야 되는데 얘가 벌떡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주오는 스타렉스 차량하고 충돌을 하게 된 겁니다. 아마도 뒷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지만 크게 났죠. 왜냐면 이제 바이크 찌끄레기 많이 날리고 막 이렇게 됐으니까. 뭐 지금까지 말씀드려도 뭐 그게 뭐 별거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차주가 한문철 변호사에게 영상을 보내가지고 영상을 공개하고 그리고 또 물어봤을 때 얼마나 이렇게 중앙선을 넘어갔냐 뭐 이런 거 물어봤을 때 바퀴 하나 정도 넘어갔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보통 블랙박스 가운데 달고 대시보드라고 해서 이제 자동차의 그 앞부분 있는 부분을 보면 블랙박스가 가운데 달려 있는 걸로 보는데 그것으로 추정했을 때 자동차가 중앙선을 상당히 침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차주의 말대로 바퀴 하나 겨우 넘어간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중앙선 침범으로 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충돌 직전에, 그러니까 바이크가 나타나기 직전에 그 스타렉스 차량은 잘 가요. 잘 가다가 코너가 나와서 딱 돌아 나갈 때 중앙선 쪽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게 하필이면 바이크가 오는 그 시기하고 맞닥뜨려져 가지고 갑자기 차량이 이제 중앙선을 딱 물고 들어오니까 놀란 거죠. 놀래서 브레이크를 딱 잡으니까 일어나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있는 상태의 차량과 그 중앙선을 넘지 않는 바이크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뭐 안타까운 사고고 그리고 또 CCBB를 가려야지 당연히 되는 거지만 바이크 타는 사람들의 수가 상당히 자동차에 비하면 소수이고 하는 걸 감안한다면 대중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그 영상을 통해서 상당히 설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바이크 타는 사람의 입장도 대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댓글을 이렇게 쑥 봤을 때 중앙선을 침범한 사람이 잘못이지 어떻게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은 사람이 잘못인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변호사님이 딱 공개해 주신 판례, 차량이 고갯길에서는 차량이 넘어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운행을 해야 된다, 이런 판례, 그 판례에 대해서 뭐 상당히 잘한 판결이다, 상당히 좋은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뭐 댓글과 관계없이 제가 처음 딱 들었을 때 좀 이상하다라고 느꼈어요. 어째서 언제든지 차량이 중앙선을 넘을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운전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서로가 다 모든 룰을 지키지 않습니까? 중앙선 침범하지 마라, 아니면 뭐 차선 지켜라, 깜빡이 켜라, 이런 당연한 룰을 지키고 운행을 하는데 유독 고갯길에서는 차량이 뭐 중앙선을 물고 넘어올 수도 있다라는 걸 인지해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한 룰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당연하게 지켜야지만 그나마 사고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 어찌해서 그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운전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 판례의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넘어올 것을 인지해서 바깥에 바짝 붙어서 와야죠. 그러면 반대로 반대의 입장에서도 스타렉스 차량이 상대방의 바이크가 넘어올 것을 인지해서 바깥에 바짝 붙어야지 왜 가운데 넘어옵니까? 한쪽에만 적용되는 그 판례가 아니라 양쪽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판례여야지 그게 평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 조금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사람들의 의견이나 댓글을 충분히 읽고 생각해보니 이거는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불합리한 도로교통 사고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억울한 사람들 다 구제해주시고 그런 거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민식이법과 관련돼서 저도 영상을 한번 올린 적 있지만 변호사님은 법과 관련돼서 충분히 공부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뢰가 있는 발언 그리고 법적 근거하에 불합리하다는 그런 의견들을 법조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민식이법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 그런 계기이고 한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민식이법과 연관지어서 생각한다면 뭐 아이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거 불합리하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중앙선을 확 물고 들어오는 거 이런 것도 뭐 아이가 갑자기 하는 거하고 아니 저번에 그 영상 올려주신 것도 제가 잘 봤는데 갑자기 아이가 뭐 자동차를 향해서 이렇게 뭐 하고 들어오는 거 이것도 다 예상하고 운전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 안 좋은 행동이고 그리고 부모님이 교육을 해줘야 되고 선생님이 교육을 해줘야 되고 뭐 그런 거 다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셨는데 뭐 자동차가 조금 물고 갈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는지 그리고 또 50만이 넘는 구독자분들께 그리고 또 영상 자체가 뭐 조회수가 많은 거는 뭐 몇백만이 되고 막 하니까 그 몇백만 명이 보는 그 영상을 조금 쉽게 올라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해석은 바라지도 않고 그냥 그 영상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짜 진지한 해석을 하셔서 다시 한번 영상이 올라오길 바랄 뿐입니다. 바이크를 타신 분의 그 심경을 제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 보통 그냥 이렇게 가운데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아웃 인 하기 때문에 그 바이크는 만약에 뭐 하고 놀래키지 않았으면 인으로 이렇게 딱 파고 들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뭐 하고 놀래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이렇게 사고가 난 거죠. 제 생각에는 조금 놀래지 않고 침착하게 싹 파고 들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바이크라서 바이크가 왜 저렇게 탔냐 뭐 바이크 왜 이렇게 누워서 탔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만약에 저게 4륜차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차선에 그 고갯길에 좁잖아요. 기껏해야 차선 한 대 들어가는 그런 차선에 고갯길에 서로 마주오는 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주오는 차가 이렇게 오다가 스타렉스가 그렇게 물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충돌이 안 났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충돌 났겠죠.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스타렉스 잘못이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바이크가 그렇게 누워서 연관처럼 타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 라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든 이륜차든 그 주행하는 그 공간이 온전히 그 차량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면 주행하는 차량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면은 그 선을 스타렉스가 넘지 말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일개 유튜버이자 일개 그냥 라이더인 저의 목소리가 하문철 변호사님께 들리진 않겠지만 이 영상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길 바라고 이 목소리가 많은 사람들의 많은 라이더분들의 귀에 그리고 생각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이었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이었습니다. 호우! 아니다. 제끼라우시구나. 제끼라우!